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자, 오늘은 뭐 우리 7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혹시 여기에다 줄 한번 다 가나 봐요. 자, 토지의 표시죠. 자, 토지의 표시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소재, 지번. 자, 좌표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뭐 쉽다고 그러지 말고요. 이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우리가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걸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되겠죠. 여기에서 고유번호, 장번호는 빠지죠. 축척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뭐냐? 우리 표시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표시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것, 요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는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그러면 요 표시라는 걸 꼭 한번 여섯 개를 한번 하기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는 거. 자, 만약에 요 문제 1번과 관련돼서 틀렸다. 요거 진짜 문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올해 지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특히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걸 5개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 지문에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한 경우 단식 지번이라 하고, 그래서 맞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O가 됩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분할의 경우 예외적 측면이죠. 그래서 이거 주거 사무실 줄쳐놓고 우선 확인하고 여기 하여야 한다. 100% 맞는 문장이네요.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여기가 포인트죠. 여러 필지.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죠? 바로 최종 지번. 자,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래서 최멀려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 필지의 경우, 자, 그 지번 부역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여기가 틀렸죠.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죠?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거고.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변경. 요거 한번 줄을 끊어요. 지번 변경. 그러면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지,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시도지사 승인, 요걸 꼭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반, 지, 축. 그러면 지적공부의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름은 틀려요. 올해 요 부분을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요 축이에요. 축자 동그라미. 그래서 축과 관련돼서 요거는 우리 암기 코드를 좀 봐봐죠. 무슨 축이에요? 지, 행, 축. 자,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은 축척 변경. 이쪽으로 가겠죠. 도시개발사업 우리가 확인해 놔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확정 정량을 만다, 준용한다. 그러면 요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점검해 둬라는 거예요. 요거는 채멀려. 요거는 반지축. 그 다음에 5번은 지행축. 요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그러면 정답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역시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4번 지문, 3번 지문과 관련돼서 3번 문제와 관련돼서 지목 별표가 6개짜리야.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최소한 지목과 관련돼서 전부터 우리가 잡종지까지 지목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에 선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따져봅시다. 요 지문 자체를. 자, 여기 이제 틀린 것. 자, 여기 쌍사사적동. 이게 바로 사적지죠.
자, 요 상사자성이 어디에 있느냐? 법조사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종교 영지의 사회적지. 그러면 종교 영지가 되죠.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 자, 주차장이네요. 주차장. 주차장과 관련돼서 지적도죠. 그러면 이 지적도와 관련돼서는 원칙,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가 있죠. 차문자와 관련돼서 이거 마지막 점검해 놓으라는 거예요. 장, 차, 천, 언 이렇게 되네요.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언지. 그러면 여기에 뭘로 바뀌어야 돼요? 바로 차자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콩나물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줄줄어서 실설물 부지죠. 자, 콩나물 재배사는 고유한 건축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잡정지입니다. 자, 주차장법 규정에서 노상 주차장. 요거 줄쳐놓고 로자가 뭐냐? 길로자가 돼요. 그래서 길로자로서 이게 바로 도로로 된다라는 거. 자, 실내 기능 교육장을 갖춘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 요거는 뭐가 되죠? 잡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가 1번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확인하라.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자, 우리 차문자 원칙과 관련돼서 확인하라. 장, 차, 전, 은. 자, 잡종지와 관련돼서 우리 콩나물 재배사 잡종지. 자, 노상 주차장과 관련돼서 이거는 자,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도로에 포함되죠. 그러면 자동차 운전하기에는 부지는 뭐예요? 잡종지가 돼.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역시 2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면적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는 가족에 해당되죠. 그럼 면적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두 개의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뭐예요? 단수 처리. 단수 처리는 무슨 오입일까요? 오사 오이가 관련돼서.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아닌 거 물어봤죠. 항상 나열행이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전환, 분할, 요 합병이 숨어 있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이 맞고요. 1번이 아닌 거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구, 청량해야 돼야 되겠네요. 신규 등록, 마찬가지. 그러면 이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야. 그러면 끝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서 여기에 지적 확정 청량이 됩니다. 자, 지적 확정 청량. 자,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시,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면 애조로 청량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 놓고요.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면적. 등록상 정정 청량이 되죠.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뭘 우리가 찾아내요? 요 합병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자, 합병과 관련돼서는 우리 29회 때 2.5점짜리가 되고요.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역시 단서 처리와 관련돼서.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경위의 청량 방법에 의해서 지적 확정 청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그거는 요거는 자, 0.1로 단수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123.65죠. 5로 끝났어요. 자, 옆에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죠. 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123.6. 이걸 찾으라는 거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하겠죠.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올해 면적이 출제된다면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특히 5번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그런데 4번이 출제될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것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여기 봐보죠. 경계죠. 경계도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자, 경계와 관련돼서 역시 가중처를 본다면 별표 5개짜리가 되죠. 틀린 것. 자, 경계란 요거 요 자리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 경계점 간의 직선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항상 선을 확인해 놔야 돼. 그러면 선은 경계가 된다라는 것. 자, 이번에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잘라놓고 자 분할을 시켜봐요. 자 분할을 시켜니까 한 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분할하니까 말뚝 두 개를 박아요. 이게 바로 경계점 표지를 여기가 포인트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정량을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의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소유자가 다르대요. 그럼 이 밑에도 하나 써놔요. 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죠. 한번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즉 소유권, 여기 소유권 이게 바로 실제 경계에 따른다라는 것 역시 3번도 맞네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경계점 자하폐등록부에 등록하는 필지 0.1제곱미터 그러면 이걸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0.1이니까 자 그러면 0.1이 커요? 0.1 미만이 커요? 0.1이 커죠. 그러면 0.1로 등록하되 자 여기까지는 맞네요. 그러면 임야 뒤 등록하는 토지는 1이죠. 1이죠. 자 1이니까 1제곱미터 미만하고 1하고 비교하면 1이 커죠. 그래서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러면 4번은 맞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29회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단독 문제로 출제돼서 2.5점짜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제발 좀 외워달라고 그러죠.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원칙적으로 관통하게 할 수 없다. A적으로 돼야 안 돼요. 되죠. 요 A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학사공도 학 학정 판결 사 도시개발사 공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자가 보이네요. 학사공도에서 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가 아니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정답은 그러면,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것 꼭 확인해 줄 것. 자, 3번, 4번, 5번. 요 세 개 지문은 반드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올해 부동산 종합공부 제발 부탁했어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등록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숙제해놔라.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오케이.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오케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오케이. 자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요거는 이런 것은 없죠. 등록사항이. 그러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목적과 관련돼서 우리 지적의 공간정보 제1조 목적과 관련돼서 이걸 조심해 놔야 돼요. 자, 해상 교통의 안전. 이게 삭제가 되었다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숙제했으니까 이게 삭제가 되었다. 이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정답을 확인해 보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토지이동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거는 요거는 한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다섯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서 요 다섯 문제 다섯 개 지문과 관련돼서는 내년 자주 출제되는 빈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경기 적탁이죠. 경기 적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 그럼 신규 등록을 제한, 합병, 토지 분할, 지번 변경 등기 적탁 대상이다. 맞네요.
자, 등기 촉탁에서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것, 신규 등록은 제외되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 촉탁의 대상, 사실관계 변동, 요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사업, 사업이죠. 사업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예의자가 토지 이동에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은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 되네요. 자, 그러면 지적상환층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요 오늘 품거든 거죠.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야. 앞에가 걸리니까 소유자 정리 계리에서 요걸 매치시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4번에 농어촌 정비 사업이죠. 그러면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바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누구에 신고하죠?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자, 5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자, 15일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확실히 오전에 배우고 나서 지문을 보니까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섯 개 지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정답에 대해서 확인해 보죠. 정답은 5번이 돼요. 요 30일이 아니라 며칠? 15일이라는 거. 그러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15일,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면 7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다섯 개 지문 올해 다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는 지문이라는 거.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자, 요거. 자, 지적측량 승인자의 의뢰에서 제외되는 것, 그래서 재검의, 요걸 한번 확인을 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거, 재검의, 그 다음에 현경의, 그 다음에 행경의, 그 다음에 지축의, 그래서 요걸 꼭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지적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경의는 지적현황 측량과 경계보건 측량은 지적측량, 자, 그러면 면적 지적측량, 요거는 검사 측량에서 제외된다. 자, 지적 확정 측량과 축적 변경은 지축이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도 노부를 반드시 비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검의를 찾아서 영의를 떠나야죠. 그래서 재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9번과 관련돼서 한번, 자, 재검의, 현경이, 그 다음에 지축이, 요 세 개는 꼭 좀 확인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9번과 관련돼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 자,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개죠? 13개죠. 요거는 뭐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1번은 뭐가 보여요? 자, 분할이 보이네요. 분할 측량. 2번은 뭐가 보이죠? 신규 등록 측량이 보이고. 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요게 보이네요. 그럼 요거는 무슨 측량일까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이 되고요. 자, 지적 공부의 등록상 정정 측량이 돼.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죠. 척감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개 반드시 우리가 뭐에 애워둬야 돼요. 그러면 10번과 관련돼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적 측량의 대상을 확인하라.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1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역시 11번. 요거죠. 자, 중앙지적인의 심의결계사항. 자,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 기술자의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그러면,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죠? 5번이 되네요. 자, 축척 변경 시행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요거 가로 열고서요. 요거는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축척 변경 위원회. 항상 우리 위원회와 관련돼서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위원회는 세 개가 있죠. 지방 지적 위원회, 중앙 지적 위원회, 축척 변경 위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인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 역시 정답은, 자, 확인해 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푼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게 좋은 모의고사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 12번에 대해서 풀어보죠. 자, 재정청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저거 올해 뭐에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가 되죠. 자, 재정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재정청량 수행자 꼭 확인해 둘 거, 요거 조심하고요. 자, 심의 의결 60일. 자, 그러면 자, 적부 재심사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90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한다. 요거 어떨까요? 요거 틀립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 3번 지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번은 틀렸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통지는 며칠이에요? 자, 7일이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송부는 누가 대하죠? 시도지사한테 송부하죠. 결론적으로는 지체 없이 해준다라는 것. 아마 올해 재정청량 적부 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 정답 확인하죠. 그래서 정답은 역시 3번이 되겠습니다. 요 3번 지문 올해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을 정확하게 확인해달라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달 코스와 관련돼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번부터 12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등기법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있네. 자 그러면 상속. 상속으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이 사망 시에 피상속이 모든 권리명과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기속됨으로써 자 그럼 키워드가 상속이네. 상속은 몇 조로 가죠? 187조죠. 그럼 등기가 없어도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공용징수의 사업 시행자는 수용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조건으로 수용일. 자 그러면 요 공용징수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바로 수용이 되죠. 수용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죠. 그러면 187조로 들어가. 수용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 때 수용일에 나타난다. 맞나요? 자, 경매와 관련돼서 자, 경매의 경우 경매 동그라미죠. 경매의 경우는 경락대금 완납 시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자, 점유취득 시와 관련돼서 점유취득 시의 경우는 187조의 1항의 조항으로서 취득 시 완성으로 등기가 없어도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 13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5번과 관련돼서 역시 행성 판결이네. 행성 판결은 몇 조로 간다? 187조. 여기죠. 등기 없이도.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올해 문제 13번에서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뭐예요? 특히 요 2번, 3번, 4번, 5번 요 4개 지문들은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문제 1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과 관련돼서 등기의 역할 186조와 187조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고요. 자 1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역시 봐봐요. 자 한 번째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자 역시 합의 지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찍고 가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돼요. 자 이 지문과 관련돼서 봐봐요. 참 좋은 문제라는 거예요. 봐봐요. 건조당. 건조당은 등기 등록. 앞에 가니까 지상권. 지상권은 뭐에 등기 등록이 되죠. 이때 저당권은 적부기 등기로 한 번만 따져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공유 지분 되네요. 자 합의 지분에 대해서 등기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가처분과 관련돼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 5번을 봐봐요. 자 가압류죠. 앞에 가니까 전세권이죠.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가압류 등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적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만약에 소유권이라면 무슨 등기일까요? 그때는 주등기죠. 그러면 가압류 등기와 관련돼서 처분 제한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 14번은 명지문이야. 그래서 다섯 개 지문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역시 여기 봐봐요. 자, 부기등기죠. 자, 부기등기가 아닌 것 해석하면 주등기를 골라라. 그러면 주등기를 골라라 그러면 봐봐요. 대가리에 소유권이 있는 걸 봐요. 그러면 가압류 앞에 소유권이 붙었죠. 여태 소유권은 무슨 등기냐? 즉 주등기가 되죠. 그러면 자,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개 점검해 봅시다.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이거는 개명 등기로서 개명. 그러면 개명.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고. 자, 그래서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이걸 딱딱 잘라놓으라고요.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전세권 오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전세야. 그러면 전전세는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겠네요.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앞에 전세권이 붙었네. 그러면 전세권이 붙을 때 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이전 앞에 저당권이 붙었죠.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15번과 관련돼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정답은 몇 번이냐? 4번. 우리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개 지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단한 지문부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것. 자, 16번 우리가 보죠. 등기 흐력에 관한 설명으로 돌린 것.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가중치로 봐서는 뭡니까? 요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별표 3개짜리가 되죠. 어머, 1번과 관련돼서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자, 등기 원인 자, 추정된다. 맞네요. 자, 등기는 전송효권주의므로 여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등기는 전송효권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틀렸고요. 자, 등기는 전송효권주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건은 상실된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건조당 설정 등기 비용은 합의 이전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대요. 그럼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다. 자, 등기 절차나 가정의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면 그 내용과 부합된다면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뭘로 본다? 유효한 등기로 본다. 맞네. 자, 여기에서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요 담보를 동그라미잖아요. 담보. 그러면 점프할 준비해야 돼요. 경매 청구권이야. 경매 청구권으로서 우선 변제될 효력이 있다. 그러면 요 지문은 담보 가등기와 일반 가등기, 가등기는 달라요. 그래서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얼마나 간단간단하고 좋은 질문입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요 다섯 개 지문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다섯 개 지문 우리가 꼼꼼하게 뭐 OX, OX가 아니라 요 지문들을 익숙하게 해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문제 17번 가등기 별표 다섯 개죠. 자, 가등기. 자,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역시 가등기 대상이다. 자, 그러면 자,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가등기 대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 거는 이 보전과 보전하고 자,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의 가등기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처리 변소 가등기 대상이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잘라놓고 이거는 부동산 표제비. 그러면 이거는 표제부죠. 즉 사실의 등기는 순위합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가등기의 이게 상이라는 거죠.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 이거는 가능하네요. 이거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어요. 이거는 X네요.
자금은 가등기와 관련돼서 보전이죠. 보전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해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등기 겸 본등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요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고르라고 그랬나요? 그럼 5가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일곱 개 지문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일곱 개 지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세 개. 두 개, 이 정답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두 개가 아니라 정답은 2번. 즉, 세 개가 되겠죠.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 일곱 개 지문부터 전초전으로서 우리 깔끔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이 각하 사유가 아닌 것. 자, 오늘, 저 봐봐요. 여기가 키워드는 지상권이죠. 자, 여기에 토지 일부네.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재산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등기가 술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위반했대. 그러면 2호 사유가 되네. 2호. 자,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를 등기를 할 때 이거는 수반성 위반이죠. 자, 수반성 위반으로서 요거는 2호로 각하하게 되네. 자, 4번에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하고 중복 등기 2호 사유가 되네요. 자, 5번에 법령의 근거 특약이 없대요. 법령의 근거 없는 특약 사항을 등기를 신청할 때 요거는 2호 사유로 각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18번과 관련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거와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되고 있고 요 다섯 개 지문이 또 단골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역시 보전 등기네요.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역시 이거는 별표가 다섯 개짜리예요. 자, 그러면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신청할 수 있는 갑은 몇 명인가? 요거와 관련돼서는 원칙. 자, 원칙은 보전 등기는 원칙.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A적으로. 자, 포괄승계인이야. 그러면 일적으로 국가와 포괄승계인도 뭐예요?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요 지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자, 대장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값. 자, 요거는 신청할 수 있네요. 대장상 소유권은 이전 등록받은 자. 요거는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등기 토지, 토지네요.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A적으로 할 수 있죠. 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지. 이거는 X가 되고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토지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자, 토지는 뭐예요? 국가를 상대로.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몇 개냐 두 개가 되죠. 기억하고 디귿 잘 잡아야 돼야 돼. 이런 문제도 참 자 신선한 문제로서 아주 좋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요 문제를 풀게 해서 원칙은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한다. A적으로 국가 포괄승계인은 A적으로 한다라는 것. 그러면 보전 등기는 항상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주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한다라는 것.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참 이런 문제도 신선한 문제로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소유권 이행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안에 확인하고 확인받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바뀐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공동신청이 이행되는 등기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어사표시를 명하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우리 한 개 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단. 맞죠? 2단.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의를 하였으나 당사자의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불일치. 그러면 요 전세권 동그라미 전화봐요. 임차권 동그라미 전화봐요. 자, 임차권과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다르죠.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성 위반이니까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네.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거든.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죽도로 개운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전원 보상신. 자,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돼요. 자, 포괄 일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자기에 대해서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전원 보상신, 자가용, 자점포. 그러면 공동상속인에서 상자네요. 상. 여기가 포인트는 모두 전원이죠.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유전과 관련돼서 항상 유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유자 동그라미. 그래서 유공이라고 그랬어요. 유공,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개 지문, 모조리 올해 또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 그래서 특히 20번과 관련돼서 1번은 올해 출제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 지문 완벽하게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용익권, 그러면 이제 용익권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야. 자, 설정 등기에서. 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 권리자. 정답은 1번이 되네.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자, 전세권에서.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금이죠. 전세금은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겠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요거 한번 이해를 해놔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명령했으면 여기 대답서에 임차권은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자, 임차권은 소멸했지만 임차권이 소멸했는데 그 등기를 개체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어때요? X가 되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5번, 4번 지문은 구분 임차권 이런 것은 없어요. 구분 지상권이지 구분 임차권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4번도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전 앞에 저든 지상권이 붙었죠. 부기등기야. 자, 부기등기는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21번과 관련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두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냐? 역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소유권 이해의 등기야. 자, 요 다섯 개 지문 잘 보자고요. 자, 공유지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저당권은 한필의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토지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죠. 자, 농지 전세권 없다. 맞네요. 자,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설정할 수 있으나 건물에 대해서 설정할 수 없다. 자,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거든. 그러면 4번은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구분 지상권.
자, 구분 지상권, 지역권 이중으로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이중 구분 지상권 가능합니다. 이중 지역권 가능해요. 그러면 뭐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이중 전세권. 좋아요. 이중 전세권 안 돼. 그 다음에 이중 지상권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다고 하기는 해요. 왜 되고 안 되고를 일일이 다 해요. 그러면 이중 전세권과 이중 지상권은 안 된다. 요건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2번은 자, 다섯 개 질문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고 특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분 지상권, 이중 지역권은 가능하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중 전세권 안 돼요. 이중 지상권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번과 관련돼서 자, 5번이 된 거예요. 자, 23번과 관련돼서는 가중치는 처분 제한 등기예요. 자, 처분 제한 등기. 대표 선수가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맹연습을 하라고요. 그동안 자,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보다 더 훌륭한 질문은 없어요.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압류. 여기가 키워드예요. 앞에 소유권이 붙었죠. 소유권의 가압류 등기란 부기 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네. 그러면 X가 된다라는 거. 자, 처분 검지와 관련돼서 가로를 치고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 가처분 등기는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2번은 X. 자, 가압류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 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법원은 그러면 관공서로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되죠. 그런데 가압류 말소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X가 되죠. 신청해야 한다면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로 각하하게 되어 있어요. 2호. 자, 그래서 3번도 결론적으로 X가 되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로를 치고 가처분 등기의 경우 자, 가처분 등기 피보전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전 이행 권리죠. 그러면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기록한다. X가 돼. 그러면 가처분이 아니라 뭐가 되죠? 가압류가 된다라는 거. 자, 여기 봐봐요. 가압류 나왔네요. 여기 무슨 지분? 옹유 지분이죠.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특히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답은 역시 5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자, 가압류 가처분 명쾌하게 뭐에 확인하라는 정답 문제가 2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뭐 시간 실력들이 많이 붙었죠. 뭐 지난달에 대해서는 모의고사 약 1시간 20분을 설명했지만 지금은 뭐요? 자, 질질 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집합건물. 벗어날 수가 없죠. 자, 집합건물. 자, 집합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죠. 자, 그럼 봐봐요.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은 한동 전체 표제부를 표제부 하나. 자, 갖고 얼구.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럼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집합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굴. 그래서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번이 바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여기에다 줄쳐놓고 요 전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네 부분이 한 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맞네요.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계약상 공용 부분.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자, 노인정과 관리 사무실이죠. 표제부만 둔다. 각 얼굴은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오케이. 자, 4번의 대지권이. 대지권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요 저당권은 뭐예요? 설정할 수 있다. 맞네요. 왜 그럴까요? 야, 양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자, 대지권이 지상권이래. 그러면 이 지상권을 다시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겠죠. 아마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중 지상권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집합 건물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문으로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게 몇 번입니까? 바로 요 3번이 작년에 간접적으로 2.5점짜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즉 표제부만 두고요.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없다. 자,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되고 각 걸고. 그러면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거. 그러면 24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 반드시 출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 우리 자주 빈출되는 질문이니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또한 뭐 우리 7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온다 못 나온다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 확인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점수에 연연하면 떨어집니다. 점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문제를 풀으면서 이거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그걸 자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 우리 8월달 모의고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